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 정보들을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 분석 도구에는 OWASP에서 나온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OWASP TOP10이라고 앞에서 제가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할 때 참고하는 그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서 나온 그 기관에서 나온 이 도구를 한번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OWASP-Z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될 건데 하나씩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면은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서비스의 디렉토리 구조하고 파일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크롤링 기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동 분석 도구는 모든 링크된 페이지들을 다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클릭을 하면서 그 페이지들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크롤링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부동산 정보 같은 경우나 주식 정보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크롤링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환경을 여러분들 전번하고 똑같이 저희 칼리 리눅스하고 그 다음에 빅박스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빅박스를 여러분들 두 개 다 동작을 시키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칼리 리눅스에서는 이 OWASP-Z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OWASP-Z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WASP 하고 탭을 여러분들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GUI 방식의 도구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OWASP인데 업세트 눌러주시면은 뭐 라이센스 문제이기 때문에요. 업세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요 창은 절대로 뒤에 닫아주신 게 정지를 시켜주시면 안 됩니다. 아래로 그냥 내리시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를 내려버리면은 정지를 시켜버리면은 얘가 도구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 강의상 아래로 이렇게 내리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뒤에다 켜놓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거 요거 두 개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동작시켰을 때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할 것이냐 뭐 이게 세션을 뭐 기억을 할 것이냐 그 말인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체크하시고 스타트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 화면을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필요할지 몰라 가지고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편집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글씨 크기가 조금 작잖아요. 여러분들 그 해상도나 그런 거에 따라서 더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툴즈의 옵션으로 가시고 여기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있죠? 이 디스플레이에서 요거 있죠? 요거의 크기를 한 15, 저 여러분들은 한 13 정도 이상으로만 맞추셔도 되는데 저는 교육 때문에 한 16 정도, 예, 16 정도 이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껐다가 아까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실행을 하시면은 요제 변경됐던 그 글씨 크기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편집을 안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크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행이 될 때 요게 뜨는 분들도 있고요, 안 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내리시고요. 자, OWASP-Z이라는 거 보시면은 OWASP-Z 어택 프록시라고 해가지고요, 뭐 약자로 JAP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OWASP-Z라고도 또 뭐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부르시면 되고요. 자, 이게 프록시라고 있습니다. 프록시요. 프록시라는 것이 뭔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요, 나중에
그 보안 쪽으로 계속 침해 대응 쪽이던 아니면은 뭐 웹패킹이던 여러분들이 하실 때요 프록시라는 것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록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프록시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프록시는 이 중간에 여러분들이 통신하는 과정에 그 정보들을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 인터셉트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공격자 입장, 칼리 리눅스죠. 공격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진단자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좀 그렇지만은 그렇게 두 개의 뭐 진단자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단자 입장에서 이 프록시를 현재 OWSP 잽이라는 것을 이렇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잽이고요. 이게 칼리 리눅스 안에다가 이게 칼리 리눅스입니다. 이게 칼리 리눅스고 잽을 이렇게 실행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빅박스겠죠. 공격할 대상이요. 이 빅박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빅박스요. 자, 그러면은 이 공격자가 이 빅박스에다가 뭔가 지금 현재 방문을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어떤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잽이란 게 없을 때는 그냥 바로 통신하면 됩니다. 예, 바로 통신을 하면은 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빅박스에 접근하시면은 빅박스 관련된 페이지들이 나오겠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요. 그런데 이제 잽을 통해서 한다면은 공격자가 이런 식으로 패킷이 항상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가상 환경이죠. VM이었는데, 이렇게 통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뭔가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빅박스 쪽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현재는 잽이라는 게 있죠, 중간에요. 요 잽이라는 것이 이제 프록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항상 나가는 패킷 정보하고 들어오는 패킷 정보들을 중간에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떤 역할까지 하냐? 이 나가는 이 패킷들을 중간에 딱 가로채요. 인터셉트라고 합니다. 인터셉트요. 인터셉트라고 해가지고요. 중간에 있는 것들을 가로채고 난 뒤에 그것들을, 이 정보들을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수정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값들도 중간에 가로챌 수가 있어요. 인터셉트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오는 값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록시라는 것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OWSP 잽이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있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루게 될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버프 스위터라고 있습니다. 버프 스위터 도구요.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버프 스위트 도구 같은 경우에도 실제 프록시 역할들을 하는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루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여러분들이 요 설명, 이 나가는 거 있죠? 이 나가는 패킷 정보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청 정보라고 합니다. 요청. 요청이에요.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퀘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프록시 도구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프록시 도구에서 보면은 지워져 버리네요. 프록시 도구에서 보면 리퀘스트라고 있죠. 뭔가 나가는 표시죠. 그래서 요거는 공격자, 이게 진단자에서 이제 빅박스 쪽으로 나가는 패킷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리스판스라는 것은 응답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볼 겁니다. 이 리퀘스트 값을 우리가 중간에 가로챌 것이고요. 리스판스 값을 중간에 또 가로챌 것이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뭐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로채기 중단시킨 거안 합니다. 잠깐 아래로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이어폭스 있죠. 네, 파이어폭스 있습니다. 요것은 꼭 칼리 리눅스에만 있는 도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윈도우즈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항상 요거는 칼리 리눅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빅박스 IP. 저희가 IF 컨피그 쳤을 때안 나오면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때 위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키보드 설정, 요거 다시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IF 컨피그가 안 되시면요. 명령어가요.
자, 그러면은 콘솔을 열어서 192.168.130에 240은 제꺼 빅박스. 제꺼 빅박스죠? 자, 요거 나중에 한번 확인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192.168.240으로 접근하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조금 요거는 지금 현재 칼리눅스입니다. 공격자예요. 자, 칼리눅스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냥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얘 방문이 다 됩니다. 그죠? 비 버그. 이거는 비하고 버그입니다. 암호가 비하고 버그라고 이게 써 있죠? 예. 그래서 비 버그 하면은 정상적으로 다 됩니다. 자,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프록시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프록시 설정을 할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롬이 설정되어 있으면 크롬으로 여러분들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여기 칼리눅스는 파이어폭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어폭스에서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프록시 설정은 모든 브라우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하나의 브라우저에다가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인터넷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나 파이어폭스 같은 거나 크롬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어도 한 곳에다만 설치되면은 예, 다 설치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조금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칼리리눅스. 자, 요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프록시 서버. 그 다음에 빅박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OWS 잽이라고 얘기했죠. 자, 현재는 얘가 없는 상태예요. 얘가 없는 상태죠. 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둘 다 통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거예요. 브라우저를 통해서요. 그러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그때야 통신이 이제 돼요. 얘를 바라보게 만들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요. 근데 나중에라도 얘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얘가 얘를 바라봐야 하잖아요. 얘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 버리면은 인터넷이 안 돼요. 빅박스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이 설정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칼리 리눅스에서 다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인터넷을 하려면은 다시 이전 거 설정으로 다시 돌려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항상 주의해서 이제 뭐 했냐 안 했냐 마지막에 이야기를 좀 해주지만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거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프리퍼런스 있죠? 설정요? 예, 설정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프리퍼런스 설정. 자,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이 설정 쪽에 보면은, 프라이버시 시큐리티 쪽일 거, 아니, 네트워크 프록시네요. 예, 네트워크 프록시. 예, 제너럴에 네트워크 프록시라고 여기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시기 바래요. 세팅. 세팅 하시고요. 여기 세팅에서 매뉴얼적으로 내가 프록시를 설정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기 바래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127.127.0.0.1. 그 다음에 얘는 포트는요. 8080 포트로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8080 포트냐? 얘를 현재 이 프록시 서버라는 애가 8080 포트를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OWSP 잭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8080을 사용을 해요. 8080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칼리 리눅스의 현재 프록시 OWSP 잽이라는 게 같이 설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요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IP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127.0.0.1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컬호스트라고 얘기해요. 로컬호스트요. 요거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던 분들은요. 그래서 자기 PC의 현재 프록시가 8080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얘를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127.0.0.1에 80 포트로 8080으로 내가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거를 받아서 이쪽으로 보내겠죠. 네, 보내겠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커넥션 세팅 쪽에 봐서 127.0.0.1로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난 뒤에 OK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OK요.
그러면 되셨죠? 예, 설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빅박스 쪽, 이 OWS 잽에서 그냥 놔두시고 난 뒤에, 놔두신 상태에서, 그냥 놔두세요. 놔두신 상태에서, 자, 빅박스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할 겁니다. 인터넷이 되는지. 됩니다. 정상적으로 되죠. 여기도 정상적으로 다 됩니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록시, 이쪽에 서버 쪽에 보시면은, 아까 프록시 설정을 했을 때하고 달리, 프록시 설정하고 달리, 저희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몇 개가 떠 있어요. 요거 안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들의 빅박스는 페이지가 떠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꼭 확인하세요. 혹시 여기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꼭 돼야 하는 겁니다. 꼭 돼야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라는 애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리퀘스트를 보내면은, 리퀘스트를 하시면은 여기는 리스판스입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정보들이 안 나왔죠. 그냥 리퀘스트만 했죠.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 이 포탈 쪽에 갔더니 리스판스 값이 이제 나오죠. 자, 그게 뭔 말이냐면은 저희가 요 페이지 사용자가 진단자가 요 페이지에 접근을 하면은 얘가 BWAAP라는 디렉토리에 접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에 접근을 한 겁니다. 포탈.php. 그러니까 포탈.php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접근했던 거는 이렇게 우선 접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했을 때 알아서 자기가 이쪽 디렉토리에 포탈.php라고 접근을 한 것이죠. 그게 그대로 여기 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이 페이지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단자가 현재 칼리눅스가 빅박스한테 이제 물어보죠. 나 요 페이지 현재 요 페이지를 요청할게. get이라고 하는 것은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get 가져온다라는 뜻이죠. 요거의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의미는 post예요. 보낸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하나씩 하나씩 배우시게 될 건데 보낸다라고 합니다. post. get은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가져온다는 겁니다. 페이지를 나 이거 가져올래. 서버야, 나 이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내가 이게 누구누구야 하고한테 이 서버한테 정보들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져올래. 그러면 서버는 리스판스로 오케이 알았어 가져왔어.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나 데이터 보낸 거 오케이 했어. 정상적으로 가져온 거야. 그 다음에 내 서버는 정보가 요거 요거야. 그래서 잘 받아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리스판스 값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요 HTML 페이지 있죠? 요 HTML 페이지를 주는 거예요. 서버 쪽에서 주면은 브라우저에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되게 간단한 구조입니다. 요 구조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set break on all request 하고 response를 내가 break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intersect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intersect. 자, 인터세트를 한번 좀 증거해 볼게요. 제가 화면을 두 개로 이렇게 띄워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헷갈리시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저는 이제 화면이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해상도를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이렇게 좀 줄일게요. 됐죠? 대충 되겠죠? 예, 대충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요거 있죠? 브레이크요? 예, 브레이크요. 요거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를 걸면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브레이크를 걸면은 이쪽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인젝션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HTML 인젝션이라는 페이지 있죠. 이쪽을 가도록 할게요. 현재 이게 이제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저희가 이쪽 페이지로 가려고 이렇게 핵을 누르시면 이 페이지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요 HTML 인젝션 페이지에 핵이라고 이렇게 눌렀더니 지금 현재 보면은 페이지가 잘 보시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웨이팅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소리죠. 지금 서버 쪽에 요청을 보냈는데 서버 쪽에서 응답이 없으니까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브라우저가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뭔가 보냈다고 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쵸? 멈춰 있어요. 이게 요청한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포스트 어떤 데이터들을 보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데이터가 보냈는데 멈춰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페이지 있죠? 여기요. 요 페이지를 여기나 이제 클릭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스트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들을 내가 스텝으로 하겠다. 서브미트라는 것은 확인을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한 칸씩 눌러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나온가? 그래서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눌러보세요. 또 계속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눌러보시면은 이때 딱 바뀌죠. 지금 현재 이렇게 눌러줘. 끝까지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바뀌죠 화면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1111 해가지고 고를 눌렀더니 또 얘가 잡아요. 그 다음에 아래 봤더니 예, 이게 잡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력했던 1111 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next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xt 하면은 그때야 또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지금 현재 구조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프록시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보여줬던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현재 요 페이지에서 뭔가 이렇게 리퀘스트 값, 요청이죠, 요청 값들을 보내 가지고 페이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 프록시에서 브레이크가 이제 걸리는 거죠. 브레이크를 우리가 잡았잖아요. 인터셉트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화살표처럼 한 단계별로, 단계별입니다. 단계별. 그러니까 한 단계씩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빅박스 쪽에서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응답을 해주겠죠. 응답을 해줍니다. 리스판스 값이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또 다시 이렇게 넘기겠죠. 그러면은 뭔가 데이터가 나오면 또 다시 리퀘스트하고 리퀘스트를 하게 되는 거, 응답을 하게 되고 응답을 이렇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록시라는 것을 왜 사용하냐,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뭔가 수정을 한다거나 뭔가 응답받은 것들을 다시 또 수정을 해 가지고 뭔가 진행을 할 때 데이터들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분석하기 위한 목적. 그래서 어떤 것을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정상적으로 데이터들이 넘어가는 게 맞는가, 중간에 어떤 것들이 에러가 발생했는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목적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프록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우선은 설정을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그런 사이트 중에서 빅박스 있죠? 요 빅박스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별로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냥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요. 뒤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